여기 동묘라며. 나 동묘 진짜 처음 와봐. 나는 이렇게 안 가본 데도 많고 안 해본 것도 많고 도대체 난 어떻게 살아온 걸까? 근데 나는 빈티지 감성을 잘 몰라. 솔직히 내가 빈티지 샵 같은데 옷을 사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?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그럴 수 있어요. 왜냐면은 빈티지는 약간 힙합과 일맥상통하거든요. 와, 나 진짜 때리고 싶다. 이런 거 이쁘겠다. 크롭티. 나 크롭티 반자잖아 또 내가. 와, 노란색 귀여워. 이런 게 얼마일까? 난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. 맞춰보게 해볼까요? 한 5,000원? 이게 브랜드 셔츠에다가 저희가 리폼을 했어요. 원래는 45,000원인데 제가 5,000원은 빼드릴게요. 아, 5,000원을 네. 빼주신다고? 3만원으로 오늘 한창 만들게요. 야, 근데 저 생각보다 너무 비싸잖아. 야, 저것만 해도 4만원인데 어떻게. 아, 요런 데가 이제 막 몇천원짜리 이런 거구나. 주워 담아 10,000원, 2,000원, 3,000원. 우와, 바지야 이게? 저기 한번 루스를 한번 가보자. 피플리님 계신데? 아, 여기서 몇 개 사줄까? 오, 야, 요런 거 잘 어울리겠다. 피플린 앞으로 여기서 쇼핑하면 되겠다. 여기 약간 여자 옷인데? 원피스를 좀 보면 되겠다. 야, 이런 건 좀 괜찮을 것 같아. 이걸 한번 입어볼래. 난 또 체크를 또 좋아하거든. 어때? 괜찮지? 약간 격식 있어 보이는데? 사장님, 이건 얼마예요? 6,000원이요. 그 꽂는 걸로. 어때요? 또 흥미가 좀 생겼어요? 여자 옷만 파는 데를 가보니까 괜찮은 옷을 하나 발견해가지고. 아, 진짜요? 누가 나랑 적자님 이런 거 처음 보는데. 뭐게? 아주 힙하고 좋구만. 우리 구독자님이 하시는 가게라서 그런지 아주 힙하고만. 여기가 어디지? 약간 원래 오늘 뭐 사고 싶은 거 있어요? 동료가 처음이라서 한번 스타일링 한번 해드릴까요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이런 느낌으로. 와. 일단 입어보시고. 네네. 일단 좀 느낌 한번 볼게요. 좋아요, 좋아요. 도전. 오케이. 좋아요, 좋아요.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드리려고 했냐면 좀 보이게. 허리 라인이 예쁘시니까 거울 쪽 앞거울이 나을 거예요. 이거 이게 힙이구나. 아예 힙이죠 이거는. 바로 동묘의 맛. 동묘 맛 어때요? 맛있는데? 뜨겁죠. 이제 앞으로는 나이키 추리닝이랑 뒤에는 리바이스 신발이고. 도전. 도전. Let's go. 신발은 이것도 신으면 되나요? 옆에서 봤을 때도 되게 괜찮거든요. 이렇게 앞이랑 뒤가 다른 옷이라서. 바지가 엄청 예쁘다. 꾸러기가 된 느낌이야. 좋아요도 여기 이렇게 있는데. 좋아 여기 있네. 근데 너 이렇게 보면 젊어 보인다. 젊어 보인다고? 어려 보인. 대학생 같아. 그래? 두 가지가 있어요. 바지. 리바이스 엔진. 우와. 요거 엔진이랑 요건 제가 직접 다 뜯어봤는데 바지가 어떤 거? 둘 중에 혹시 괜찮아요? 요거를 입어보고 싶은데 요게 너무 궁금하네. 이거 진짜 입으면 어떨까? 이건 검정 고무신의 그 바. 야, 너 힙합 모르네. 너무 이쁘다 근데. 우와, 넥타이로 벨트를 해주시고 계셔. 이게 큰 바지 입으면은 울거든요 바지가. 네. 옆으로 밀어서 핏을 잡아주면 되게 괜찮고. 어때? 넥타이 거기 있으니까 술 한잔 하신 것 같아요. 머리에 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머리에 매셔야 돼. 이제 한잔 하면 이제 이게 머리로 가는 거지. 어때? 약간 좀 옛날 그 감성. 어릴 적 불국사 갔을 때 불국사? 불국사? 여기 마지막. 오호. 보고 싶은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, 제일? 나는 그 바지. 바지 네 개 입으셨어요, 지금. 찢어진 바지랑 나이키 추리닝이랑 같이. 근데 오늘 내 버젯이 10만 원이잖아. 그렇지. 고개 안 하면 사면 되는 그렇지. 거 아니야? 동네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. 흥정 타임이 있기 때문에. 흥정 타임. 일단 갈아입고 나와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네. 테이블 있어요. 협상의 테이블로. 이동하시죠. 저희가 지금 버젯이 얼마 안 돼가지고. 아, 그래요? 아, 이거 그런 좀 약간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. 네. 이 바지가 이제 제가 직접 제작하는 바지여서 다른 바지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거든요. 아, 월등히 비싸요. 일부러 저한테 그런 걸 저기 골라주셨구나. 이 바지는 저희 제작 바지여서 원래는 14만 9천. 이제 저희 매장에 제일 비싼 바지긴 하거든요. 와. 10에 요 바지가 나가는 거는 이제 좀 형평성이 없고 왜냐면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요 티셔츠를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혹시나 아 이거 좀 금액이 비싸다 그러면 이제 다른 옷들. 그 찢어진 바지는 얼마예요? 아, 그거는 원래 55,000원. 근데 얘는 이제 재봉까지 싹 다 하는 거라서 인건비를 제가 또 받는. 아, 그냥 내 돈 뽀태서. 진짜 마음에 드면 사면 그냥. 그래? 바지 가격이 여기까지. 아, 오케이. 여기가 어디라고요? 네, 솔드아웃 비트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 조랭이 분들을 또 만나가지고 뿌듯함과 이렇게 예쁜 옷도 득템도 하고 동묘를 처음 왔는데 아주 기분 좋은 추억을 안고 가는구만. 이러다 빈티지에 맛들리시면 동묘 2탄도 한번 나중에 생각해보는 건가요? 오케이. 이 바지 한번 잘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라!